안녕하세요. 호두 엄마입니다. 지금 오복 화분을 구경하고 있는데요. 이 캐릭터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짱구, 그리고 짱아. 저희 큰아들 별명이 짱구거든요. 짱구 표정 보세요. 세상 나른한 표정. 짱아 웃는 표정. 너무 귀엽죠? 그리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있어요. 화분 사이즈가,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, 이 물구멍도 이렇게 시원하고 예쁘네요.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화분 아시죠? 지금 이렇게 신발 화분이 잔뜩 오늘 구워져서 나왔나 봐요. 신발 화분 여기 있고요. 저 안쪽에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있고 또 여기 밑에 색깔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요 밑에도 신발 화분, 오복 화분 괜찮거든요. 그리고 너무 예뻐요. 그래갖고 여러분들 화분 사러 이쪽으로 오세요. 오복 다이어 키핑장으로 오세요. 여기 화분 맛집이에요. 화분도 예쁜 거 굉장히 많아요.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짱구 이 송충이 눈썹 정겹잖아요.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짱구 보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귀엽네요. 그리고 아주 미니미니 콩분도 이렇게 있습니다. 예쁘죠? 색감이.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. 소품도 많이 있고 여기 보면 오리부부 화분도 있고 캐릭터 화분 좋아하시면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송아지도 있네요. 알파카도 있고 그리고 이 오복 화분에 이거 캔디 캔디하고 빨간 머리엔 직접 그리신 거예요. 예쁘죠? 그리고 요 밑에 보면요 화분이 이렇게 예쁜 게 많이 있어요. 여러분 오복 화분도 많이 예쁘고 물마름도 괜찮고 좋습니다. 화분 보러 오세요. 호두 엄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